안녕하세요. 인간 친구들입니다. 연수아 잔나까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레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바퀴가 필요합니다. 보이죠? 큰 바퀴가 좋습니다. 알죠?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합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요. 좀 신기하죠? 왜 끼는지 궁금하죠? 여기 윗부분으로, 윗부분 말고 아랫부분을 끼세요. 아랫부분 꼈죠?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합니다. 이거는 여기다가 끼세요. 여기 꼈죠? 두 개 이렇게 보이게. 그 다음에 이 동글동글한 걸 하세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끼세요. 끼면 이렇게 되죠. 자동차 만들게요. 자동차. 신기한 자동차. 완전 슈퍼 파워업 자동차. 여기에다가 이렇게 꼈죠. 이거 두 개 되는 걸 하세요. 여기에다가 끼고, 옆쪽도 이렇게 꼭 같이 하고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할 거예요. 흐뭇, 이거 필요합니다. 여기를 이렇게 낍니다.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됐죠? 여기가 좀 궁금하죠? 여기요. 여기는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. 좀 신기반기? 이거 있죠? 이걸 여기다가 딱 낍니다.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보죠? 여기 있죠? 이거 여기에다가 낍니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? 또 이게 필요합니다. 이거요. 이걸 또 이렇게 딱 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합니다. 이걸 또 이렇게 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죠? 이걸 아랫부분으로 끼세요.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끼세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봐요. 이거 있죠?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낍니다. 이게 그냥 장식이에요. 장식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안 껴도 돼요. 그 다음에는 마지막 너무 짧은가? 한 개 더 만들까요? 그렇죠. 이거 두 개를 여기에다가 딱 낍니다. 기다려봐요. 다 했나? 연수가? 아하, 이거 틀렸구나. 죄송합니다. 이거를 앞으로 하면서 하세요. 앞으로. 헛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좀 쉽죠? 봐봐요. 이거 신기한 점을 알려줄게요. 여기가 움직여요. 움직이고, 봐봐요.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하면 휘용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휘용 될 거예요. 신기하죠? 그럼 딱 이렇게 하면 휘용 될 거예요. 완전 신기해요. 와, 저가 좋아하는 자동차죠. 저가 생각으로 만들 거예요. 봐봐요. 휘용 이렇게 하면 그냥 앞으로 가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진짜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다. 떨어지겠다. 여기가 저 칠성이어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. 완전 신기하죠.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,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, 신기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. 진짜죠?
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. 더 만들 시간이 그냥 이걸로 끝내도 될것 같아요. 좀 길습니다. 생각해보니 저 끝까지 해봤더니 네 오늘은 뚜둔뚜둔뚜둔 자동차리 만들어봤는데 슈퍼 자동차리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? 어땠나요? 그만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